일산 생태공원은 지하철로 폭포역에서 내려와서 조금 그러면 나오는데, 자전거 종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인공시설이 있습니다. 생태공원에는 저는 계속 꾸미고 있는 중이고, 철쭉입니다. 그래서 철쭉은 개꽃이라고도 부른다 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이 흰말 새나무. 흰말 재난 아까 찍었던 저 벚꽃길. 저는 이 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와봤습니다. 여기 숲도 있고, 아마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수쿠룡, 아시아의 온대에서 일대의 넓은 풍포하는 여왕지 쪽 길과 선에서입니다. 수쿠룡. 뛰어놀며 재밌게 즐기는 생태 놀이터. 오, 괜찮네요. 생태 놀이터. 생태 놀이터, 휴. 와, 동굴로 들어갔다가. 오. 여기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간식. 석장포, 여러 해살이 불로 산지나 냇가에서 자라며 독특한 향을 내는 방향성 식물이다. 석장포입니다. 원추리. 원추리는 넘나물이라고도 하며 산지에서 자란다. 어린 순과 꽃은 요리에 쓰인다. 오, 원추리가 요리에 쓰이는 건지 알았네. 꽃창포. 전국적으로 산지에서 자생하고 햇볕이 많이 드는 석지에서 잘 자란다.
옥창포. 무럭새 10살이로 물가에 숙지해서 무리수에 자라는 은백색 꽃입니다. 무럭새. 팽 나무 있습니다. 팽 나무. 옛날부터 방풍림이나 녹음할 때 많이 심었다. 한국, 중국, 일본의 분풍. 겨울이라 좀 삭막하지만 봄이나 또 여름 되면은 이곳이 더 좋을 것 같네요. 너무 잘 꾸며놨어요. 무럭새 10살이로 물가에 숙지해서 무리수에 자라는 은백색 꽃입니다. 무럭새. 있습니다. 팽 나무. 옛날부터 방풍림이나 녹음할 때 많이 심었다. 한국, 중국, 일본의 분풍. 여기가 팽 나무입니다. 계속 걸어가 볼까요? 겨울이라 좀 삭막하지만 봄이나 또 여름 되면은 이곳이 더 좋을 것 같네요. 너무 잘 꾸며놨어요. 여기는 철새를 관찰하는 만원경이 있는 곳이네요. 만원경이 있습니다. 철새가 있을까요? 철새 마루. 백로도 오고 큰 공원이 노랑불이 저새. 할미새도 온답니다. 지금은 백로를 찾아야 되겠네요. 백로. 백로는 한 마리가 보이지 않네요. 백로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아서 다시 가.
여기는 영권마루입니다. 항산생태공원에서 서식하는 수생식물 가시연, 개연이라고도 하며 연못이나 저수지 늪에서 자란다. 전체에 가시가 있고 현재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수련, 잠자는 연이라는 뜻으로 수련이란다. 늪이나 연못의 진흙에서 잘 자라며 굵고 짧은 땅속 줄기에서 많은 잎자루가 자라서 물 위에서 잎을 편다. 아무튼 연꽃이 필 때 다시 와야겠습니다. 저기 차 밀리는 거 한번 거쳐봐 보겠습니다. 운전차가 밀리고 있네요. 기차 가는 소리. 기차가 지나가. 여기서 영산으로 가면 안 되고 낙동강 자전거길 영산으로 갈까요? 어떻게 되지? 오늘은 항산공원을 걸었습니다. 항산공원은 폭포에서 내려서 조금만 걸으면 나옵니다. 항산공원 지금은 자전거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벚꽃길이 너무 예뻐서 오늘은 항산공원 쪽으로 와봤습니다. 이렇게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게 너무